안녕하세요, 디군입니다. 이번에는 어웨어니스 룸스라는 인식이란 뜻이죠? 인식의 방? 뭐 이런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게임을 할때막 엄청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이 키가 뭐지? 아니, 키 세팅도 없고. 뭐야? 튜토리얼. Z 누르고 있으면 튜토리얼이 스킵되고. 영어밖에 없습니다. Z키를 누르면은 체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죠? 그리고 이게 나의 인식의 수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저 퍼센트 게이지가. 그리고 나의 인식을, 저기 뭐야, 늘리면, 올리면. 아, 원래 이렇게 인식했던 거를 100%가 되면은 이렇게 쇼파로 제대로 인식한다. 약간 요런 것 같죠? 특정 게임은 이제 상호작용을 할수 있고요. 시프트 키나 라이트 에로 키, 아, 우측 화살표 키. 무빙,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문을 열 수가 있고 기타 등등. 그거는 더 인식을 상승해 줄수 있다고 하네요. 아, 지금 이렇게 물건들에 다가가면은 물음표가 떠요. 아직 뭔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수치가 이거 같죠? 게이지. 이거 체크를 해볼까요? 하얀 색깔 종이 한 장이 있어요. 끝이야? 아,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은 상호작용. 9%. 뭐야? 아무튼 하얀 종이가 책상에 올려져 있다는 거고요. 딱딱한 물체가 스무스 서페이스?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딱딱한 물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야? 웃긴다. 이거는 오른쪽 화살표고 이건 위쪽 화살표네. 확인을 다 합시다. 큰 박스? 뭔가 금속적인 거라고 하네요. 이건 뭐야? 박스? 이거는 몇몇 버튼이 있는 것 같다고 하고요. 딱딱하고 뭔가 불 같은 거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뻔하죠? 이거 냉장고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버튼이 있으면 이거 뭔지 모르겠네. TV인가? 이게 뭐냐? 러프하고 비지한 텍스처? 뭐지? 뭐 그림 같은 건가? 벽에 뭔가 이제 다른 색깔이 있고. 뭐지? 작은 뭐 이렇게 씨앗에 나온 뭐라 하지? 새싹? 뭐 그런 거. 이건 또 이제 벽에 또 다른 색깔. 스위치 사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켰어. 끈 거구나. 인식이 갑자기 49%로 늘었어요. 종이에 파란 색깔이 뭐가 있어요? 저불 뭐지? 이게 다 상호작용을. 인식도 갑자기 높아졌는데? 뭐야? 열리지 않고요. 아, 알겠다, 알겠다. 눌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부드럽고요. 뭔가 그려져 있어요. 뭐 쓰레기통인가? TV가 아니고 서랍이야? 아, 서랍이네요. 그리고 요거 아이스, 저기 뭐야, 얼음 100%. 이게 진짜다 지금. 뭐야, 퍼즐 게임이야. 이거 뭐지, 이게? 이게 뭐예요? 오븐인가? 뭐지? 주방인가? 뭐야, 여기? 아무튼 저 분홍색, 아니 분홍색이란다. 연두색깔 5호가 뭐가 있고요. 0처럼 보이죠? 뭐야? 뭐가 생겼네? 청크오브, 아, 얼음. 얼음을 어디다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 녹이나? 맞다. 오븐이 맞네요. 얼음을 녹였고, 뭐가 있겠죠? 스타스톤? 어디다 쓰는 거지, 또 이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요 버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죠? 파랑은 0이었고, 얘는 5였고, 요 나무 뒤에 지금, 빨간 색깔로 뭐가 있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밀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오케이. 9. 9, 0, 5. 열렸다. 탈출 게임이야. 확인을 다 합시다. 뭔가 있고, 벽에. 딱딱하고, 옮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야. 바로 움직일 수 있네? 뭔가 있고요. 기계? 또 뭐가 있고. 지금 뭔가 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전선이 연결돼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뭐가 별뭐 그런 게. 바닥에도 뭐가 있죠? 오케이. 이제 별 여기다 넣는 거다. 아직 인식을 못했어. 눌러봤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움직일 수 없고요. 주웠다. 뭐지? Something. 그니까 잘 모르는 거죠, 아직? 뭔지는? 이 방에서 할수 있는 거는 지금 뭐지? 이거를 들고 넘어가 볼게요. 뭔지 몰라도. 안 되네. 뭐지? 내가 지금 안한게 뭐가 있죠? 들어가네? 뭐야? 노란 색깔이 들어갔는데 뭔가 변화는 없고요. 뭔가 상호작용을 덜 했나 보죠?
뭐야? 벽이 이제 나타났고, 뭐지? 뭔가 기계적인 것들이 좀 많네요? 이런 거뭐 열어봅시다. 다이어리 있네? 뭔지 몰라도 아무튼 암호입니다. 그냥 다 눌러볼게요, 이게. 이거 뭐야? 소화기인가? 종이 쪼가리. 핸들, 핸들 같은 게 있네? 어디다 끼울까? 아, 여기다. 열어보면, 태양 조각이 찾았고, 태양 조각을 찾았고요. 여기 위에 지금 표시가 나오죠? 둘, 넷, 하나, 둘. 둘, 넷, 하나, 둘. 아까 다이어리 어디 있었지? 아, 이거였죠? 둘, 넷, 하나, 둘. 하나, 둘. 어?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만큼 가면 두칸간 거야? 둘. 넷. 하나, 둘, 아니네.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한 바퀴, 하나, 둘, 아닌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아! 소리 나는 거 기준이었네? 오케이. 문스톤으로 넣었구요. 해주면, 100% 됐고, 뭐, 피아노였네. 이거 뭔가, 여기가, 자동문이구나, 이거. 지금, 이 검은색 전선이 여기 연결돼 있고, 요게 일로 돼 있거든요? 소화기는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있는? 저거는, 저, 건반, 찢어진 건반은 뭐 어쩌라는 거지? 에이스디에프가 맞네요. 뭔가 색깔과 관련된 암호가 있을 겁니다. 설마 절대음감 해야 되는 거야? 나 모르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진짜. 점점 내려가는 느낌이죠? 아, 이거 시작이 아니다. 아, 한 단계 더 내려가네. 오케이. 오케이, 뭐 나왔다. 열쇠. 작은 열쇠를 꺼냈고요. 이제 열쇠를 써서
이쪽 문이 아닌가? 그래. 그래, 잠겨 있지. 난 열쇠가 있고. 근데 이 소화기는 뭘까요? 설마? 안 되네. 아, 여기도 전기 있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쉽게 끝날 리 없는 거. 뭐야? 전원 내려간 거 같은데? 뭐야? 전원 내리니까 문이 열렸어요. 네, 새로운 공간. 꽃방? 뭐야, 여기도 꽃인데? 여기는 뭐가 좀, 뭐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앨범. 여기 꽃이. 이게 좀 점점 더 피어나는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됐다가 죽는 걸 수도 있고요. 확인을 쭉 합시다. 뭔가 종이 같은 게 있고, 이왕부터 보면은 너무 어둡고,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뭘 막고 있네요. 나못 지나가. 아, 오케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고요. 다시 불 켜면 안 돼? 못 지나가? 아, 나갈 수 있네. 다시 못 켤까요, 불? 너무도 당연한 거였고요. 불안 켜지고. 나무 같다고. 아무튼 지나갈 수 없고요. 이제 여기 방 봅시다. 뭐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박스. 게임 진짜 좀 신박하다. 딱딱.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뭔가 안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니까, 막 책을 꺼낼 수 있는데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다는 것 같죠? 뭐 있다. 철판? 안 눌러본 게 있나요, 이제? 아, 있구나. 뭐야, 뭐 해야 되는 건데? BGM도 없고, 좀, 심심하네? 아까, 대기 화면에서 BGM 있고 해서 좋았는데. 뭐야? 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 안본 이거를 볼수 있죠? 뭐야, 지구본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의자였어. 저 위에 있는 열쇠를 잡아봅시다, 이걸로. 손이 안다. 뭐야, 왜 이런 거안 열어보는 거야? 비밀번호. 뭔가 버튼이 있어요. 이거 S. 옆에 건 어떻게 누르지? 아무튼 인식도가 높아졌으니까 딴 데도 한번 봅시다. 뭐가 있죠? 약간의 성냥.
시간 어쩌고 왼쪽이랑 오른쪽. 왼쪽이랑 오른쪽이 뭔가 왼쪽은 현재. 그리고 미래요. 여기가 좀 쇠퇴해진 뭐 미래 뭐 이런 것좀 말하는 것 같죠? 323? 아니 BGM 없으니까 너무 좀 그런데? 323. 그러니까 저 옆에 방이 힌트예요. 골든 기어. 뭔가 움직이는 게 있으면 이거 끼워서 움직이라는 거고요. 또 힌트가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못 넘어가게 돼 있는 거고. 성냥을 어떻게 쓸수 있을 텐데. 좋아요. 뭔가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 더? 기어를 어디다 쓰는 게 분명하고요. 어렵다. S랑 L이구나. 이게 뭔가 또 힌트가? 잠깐만. 실수로 잘못 눌러서 불 껐는데? 괜찮나? 저 힌트는 또 여기에 있겠죠? 뭐야, 없어, 여기는 아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게임 지금 해본 결과, 저, 지나간 방에는, 다시 가볼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걸 알고 있고. 다시 켜봅시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불을 꺼버린 게. 여기 초 없어졌다. 이거 원래 있었나? 뭐야. 불을 끄면 이게 다시 나와. 맞네. 불을 끄면은 양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방의 미래야. 이거 내가 움직이는 대로 저쪽에 미래가 바뀌는 것 같은데? 맞다. 근데 의자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여기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의자를 해서 여기서 뭐 바꿀 게 있을까? 땡길 수 있으면 여기 구멍을 막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요. 여기서 정리해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 움직였을 때 저쪽 방이 움직이고요. 이거에 대한 힌트를 찾지 못했고요. 그 외에는 되는 게 없어요. 이걸 밀고 당길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I think I can move it.' 역시 정리를 하니까 이거 알았다. 지금 저쪽 방에 얘랑 얘가 없었잖아요. 이두 개를 더안 움직이네.
이거 움직여놓고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뭐야? 아, 이거 지구본이 엄청 무거운 건가? 그래서 떨어져서 깨지는 게 이쪽으로 옮겨진 것 같은데? 맞다, 아무튼. 아. 오케이, 알았다. 지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초를 꺼가지고 저쪽을 밝혀놓으면 뭔가 할수 있겠죠? 여기서 초를 쓰는 거죠. 됐다. 열쇠. 열쇠가 안 열리고요. 뭐야, 여기서 시계 없어졌어. 아니, 시계란다, 열쇠. 됐다. 케이스를 언락했고, 레버 같은 뭔가 있습니다. 아직 요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뭐 이제 방이 100%가 됐으니까, 뭐가 있겠죠? 여기 열렸네? 아까 전에 저 SL 그 버튼, 아, 이거다. 레버를 땡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SL은 페이크야?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1? 얘는 기본적으로 또 요거 같죠?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1.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1, 어?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1 맞잖아. 아니네. 아. 지금 왼쪽에 2 써있고 오른쪽으로 이쪽에 1 써있고 이쪽으로 이건가 보다 이거. 왜냐면은 제가 느낀 게요두줄두 줄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모든 곳에 두 줄이라고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거야. 그 지금 책에 보면은 얇은 거랑 두꺼운 게 있어요. 스몰이랑 라지 같아. S랑 LE.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누르라 했더니 외워야 되네. 적을게요. 이쪽으로 두 번이니까 SLL S를 두번 해주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밑에 거는 LSLL SLLLL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SLL SLLS LS, LL, S, 엘라, 둘, 셋, 넷. 아니네? 지금 여기에 하얀 색깔 요것도 작고 여기 큰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작게 큰게 있고, 이쪽으로 두 번이니까 S, LL, S. 두번 해주고. 아. 밑에 걸 먼저 하라는 얘기인가? 아. LS, LL, S, 하나, 둘, 셋, 넷. S, LL, S. 아. 아, 오케이. 그러니까는 두 번, 한 번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1번, 2번이었구나. 오케이. 갑시다. 여기다가 설치하고 뭐 누가 봐도 돌리는 거죠? 뭐야? 난 여기가 열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지? 어, 뭐야? 방이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시든꽃이었는데 바뀌었네요? 그럼 이제 요거로 나갈 문을 찾아봅시다. 문 없구요. 여기도 문이 없고. 나 여기 열릴 줄 알았는데 이거 까만 테두리 돼 있길래. 이쪽에도 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 문이라고 보이는 게 없거든요? 여기에 문이 있어. 찾았다. 블루키. 그래서 열었구요. 뭐야? 뭔가 천으로 된게 있고? 뭐야? 난 어디로서 왔지? 뭔가 라지 컨테이너? 지금 기본적으로 못 지나가게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뭔가 뭐지? 쇼파 같은 게 있는 것 같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많다는 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케이, 여기. 불 붙이는 거, 누가 봐도 양초죠? 여긴 뭔가 노트가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양초고요. 시작이 여기고, 일단 다 눌러볼게요. 이게 다 눌러가지고, 인식 수치를 높입시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제 위치를 모르겠어요. 일단 다 누르고 있거든요? 인식도 높이려고? 됐다. 나무였어. 여기가 중앙인가? 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헷갈려. 이게, 여기를 가운데 기준으로 잡을까요? 위로 한 칸. 시계. 여기에 분침이고, 여기에 시침. 위에서 오른쪽. 뭐야, 이거 욕조였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물튈 수도 있겠죠? 얼었다고? 잠깐만. 중앙에서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밑으로 왔는데 밑에 가는 길이 없어요. 칼, 좋아요. 커터칼, 좋은 무기 얻었죠? 중앙에서 위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격이죠? 아래로 갔다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래. 아래는 움직일 수가 있고, 이게 뭔가 이제 뭐 그림도 있고, 아래는 움직일 수 있고, 저쪽에 그림이 있고요.
뭔가 이게 색깔이 있는데? 버튼? 여긴 어디야? 여기가 왼쪽인가? 아, 맞네. 아, 오케이. 머릿속에 그림 다 들어왔습니다. 아이언 박스, 우든 박스. 이게 뭔데? 아. 뭐야, 이게? 브러쉬. 그림. 잠깐만. 이게 뭔가 있을까요? 움직일 순 없습니다. 파랑, 초록, 빨강, 노랑. 이걸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인식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계속. 발은 노란색이 왜 브러쉬에 저 잉크가 묻지 않는 거지? 설마 아까 전에 그 물을 써야 되나 이걸? 맞네. 아까 얼어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 물을 묻힌 걸로 달이 노란색이라는 거는 편견인가? 하지만 연두색이랑 이 색깔은 아니죠? 아무튼 뭔가 하나 했고요. 아, 노랑 빨강. 커터칼이 구부러졌다고? 아, 안 돼. 괜히 오버했네. 더 이상 커터칼 못 씁니다. 버튼이 있는데 눌리진 않고. 뭐지? 여기다가 뭔가 끼우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스테이지 좀 어려운데? 가운데서 위에 양쪽으로 길이 있고. 이게 뭔가 힌트 줄 텐데. 어, 뭐야? 숫자 뭐야, 이거? 635? 뭐지? 위치 따라 숫자가 다른가? 뭐야, 635가 아니네? 뭐야? 6시 15분이구나. 어? 6시 15분 100% 됐다. 성냥 얻었구요. 아까 전에 여기 뭐가 있었죠? 켜주고 알았다. 요거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풍선이었어? 이걸 어떻게 터트려 봐야 될것 같은데? 누르면 터진다?
아니네. 저기에 뭔가 힌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나무들은 왜 움직이는 거지? 오, 여기 이뻤구나. 아, 알았다. 이거 저기다가 색칠을 다 해주는 거네. 칼또 먹을 수 있네. 인벤토리 꽉 찼어. 참, 나 인벤토리도 있어. 페인트를 닦고. 뭐야? 여기 위에 뭐 힌트인가? 잠깐만, 노란색 불이 켜졌다. 아, 우측 아래가 노란색이었고요. 여기 이쪽이 파란색이야. 아닌데? 위치랑은 관계가 없는 건가? 아무튼 지금 하나를 했다는 그 증거? 힌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이 아까 거기에서 이제 하트겠죠? 좀 확실한 것부터 색칠해 봅시다. 틀렸어? 없어졌어? 그럼 그렇죠. 힌트가 있어야 돼. 내려놓기가 되네? 아. 아, 알았다. 실망했던 내가 실망스럽죠? 이거 칼로. 풍선 터트리면 그 안에서 힌트가 나오고 그거로 색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 어? 순서일 뿐이잖아. 버튼은 뭔데 이렇게 리셋이 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여기는 밝혔고, 제 생각에 이거 4개를 다 밝히는 게 답이죠? 연두색, 처음에 생각했던 방 위치인가? 그니까 이 가운데는 힌트를 주기 위한 것뿐이고, 여기 노란색으로 칠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란색이었던 거지. 잠깐만, 어? 그러면은, 이게 파란색인데? 뭐야, 아닌데, 이물 빼는 건데? 아, 이물 빼는 건데, 이거 아닌데? 온 김에 이거 씻고 갑시다. 맞는 것 같은데? 저 욕조에다가 파란색을 칠해야 돼. 맞네.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 이제 모서리 방향에 있는 데가 색깔이야. 그러니까 여기 연두색깔이었잖아. 연두색. 맞다. 그럼 저 위에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면은 하트만 칠하면 되는 거야? 이거다, 이거다. 불부터 켜고요. 그럼 얘는 뭔데? 여기다는 파란 색깔을 담궈야 되나 보다. 일단 물 빼보자. 그럼 이제 칼은 다쓴 거죠? 칼은 다쓴 거죠? 예, 정들었던 칼을 저쪽으로 주고 양초를
피워주고, 이거를, 이렇게 바보같이 다 칠하는 게 아니고, 이거죠? 그니까 통상적인 것만 하는 거야. 왜냐면 하트는, 아니네? 다 칠해? 다 칠하는 게좀 더? 아니네. 아, 아니면은 이건가? 그 흔히 이제 윈도우 그 카드놀이 할때 나머지 검정색 아, 내가 안 칠하면은 검정색이잖아. 아, 이거다. 그니까 게임할 때 보면 요거 2개 빨간색이고 여기 2개 까만색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맞네? 아, 이 게임 별론데. 이렇게 되면은 윈도우 카드놀이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어떻게 맞춰요? 아니, 윈도우 카드놀이 안 해보면 저거 어떻게 맞추냐고. 잠깐만, 얘 들고 가야 되죠. 이제 파란 색깔 불만 켜면 돼요. 아, 게임. 이런 방탈출 게임은, 아, 물 채우고. 잠깐만. 근데 여기서, 설마? 아, 아까 전에 색깔을 뭘 타도 색깔이 꺼졌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을 틀어서 꽉 채우고 끝! 이러면은 파란 등이 켜져요. 그러면 나온 얘랑 상호작용을 해보면, 어, 뭐야? 어, 뭐야? 인식 막 늘어나죠, 밑에? 뭔데? 엔드. 깨어나 보니까 뭔가 내 친밀한 방, 내 방이었죠? 길고 긴 꿈이었습니다. 슈발 꿈 엔딩이야? 설마 진짜로? 뭐지? 탈출한 이유는 뭐야? 그러면 꿈에서 탈출하는 거야? 진짜 끝이야? 뭐 아무튼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해보면 정말 아이디어가 좋고 참신했어요. 전 이런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고 꽤 잘하는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그 피처폰 시절에 검은방 시리즈도 열심히 했었고요. 피니쉬 끝이네요. 검은방 시리즈도 열심히 했었고 이런 거막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 뭐였더라? 하얀 섬인가? 뭐 아무튼 뭐 비스무리한 탈출 게임도 많이 했는데 재밌었네요. 재밌었고 초반에 되게 룸 뭐야 이거? 하던 말 계속 할게요. 초반에 막 새로웠어요. 되게 그 인식도 높아지면은 물건이 점점 확실해지고 그 동선도 되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들고 힌트랑 그런 것들이 딱딱 잘 맞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스테이지 가다 좋았는데 다 좋았죠? 왜냐면은 다른 누구라도 노란색을 칠했을 거고요. 거기까지가 딱 좋아. 근데 노란색 칠하고 노란색 불이 켜진 걸 알고요. 나머지 불을 켜야겠다는 걸 느끼지만 뭐 파란색은 물만 틀면 되니까 끝이었으니까 별거 없고요. 풍선도 연주에 남기는 거 솔직히 뭐 오래 걸리긴 했지만 생각은 할수 있는데 그 카드놀이 그 빨간 색깔 두개 칠하는 거가 살짝 애매하네. 그안 해본 애들은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거 하나 딱 빼고는 다 장점밖에 없네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도트 그래픽에 이제 이런 뭐랄까 쯔꾸루 게임 같은 요런 류의 그래픽 게임들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뭐 별점 5개 중에 저는 4개 다 좋았는데 그 카드 색깔 하트랑 다이아 맞추는 거 그거만 아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 트럼프 색깔을 보여주던가 중간에 한번. 그것도 없었고 그냥 기본 지식으로 맞춰야 됐다. 그게 좀 애매했네요. 달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것 정도는 상식이겠죠? 뭐 아무튼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거 230이 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여기가 룸 2고 룸 3? 아, 룸 3. 룸 3이 뭐야? 다시 하는 거네? 왜 다시 하죠, 이거? 다시 하면 뭐가 있을까? 어? 똑같은데? 여기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 어, 똑같아. 아, 별거 없어. 똑같아. 뭐지? 그냥 다시 해보고 싶은 사람 다시 하라는 거야? 이 게임의 가장 큰 의문점이 방금 저거네요? 룸 2, 3, 0를 왜 다시 하지? 아무튼 이제 뭐 저한테 의문점을 많이 남기면서 아주 신박한 방탈출 게임 재밌게 했고요. 어웨어니스 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